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산의 GM의 김경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엔시스 플런트를 이용하여 설비 모션에 적용 가능한 해석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FD를 적용한 설비 모션 해석 사례 및 해석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회전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모션 해석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새로운 모션 해석 방법인 이제 오버셋 방법을 이용한 예제를 통해서 오버셋 기법에 대한 적용 방법을 알아보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FD를 적용한 설비 모션의 해석 사례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어, 밸브, 피스톤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모션 해석을 필요로 하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션은 회전, 경진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용자가 정의하는 거에 따라서 운동 모사를 이제 가능하게 할수 있습니다. CFD 해석은 보통 실험의 대체 수단으로서의 설계 도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해석을 수행을 함으로써 제품의 성능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계측이 어렵거나 실험이 어려운 조건에서의 해, 물리량 파악에 이제 용이합니다. 엔시스 플런트에서 모션 해석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 발표에서는 이제 회전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러한 모션을 해석을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전 운동 해석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배풀이 고정되어 있고 물체가 회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회전 운동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무빙 레퍼런스 프레임 모델과 슬라이드 메쉬 모델, 그리고 다이나믹 메쉬, 그리고 이제 엔시스 17 버전에서부터 새롭게 추가된 새로운 기법인 오버셋 메쉬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빙 레퍼런스 프레임입니다. MRF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모델로 이제 간단하며 정상 상태의 해석을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해석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몇 가지 먼저 이제 전처리 과정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회전을 하지 않는 비회전 영역과 그리고 회전이 될 부분 회전 영역 이렇게 세 존을 두 개로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회전 영역과 비회전 영역의 사이에는 인터페이스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셀을 구분을 해주고 나서 이제 플런트에서 설정을 할때 보시는 것처럼 셀존 컨디션이라는 데에서 이제 회전 영역에 대한 상세 설정을 진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무빙 레퍼런스 프레임 모델의 경우에는 여기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회전 속도에 대한 상세 설정을 이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RF의 경우에는 셀 존이 이제 실제로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빙 존에 이제 무빙 레퍼런스 프레임 이퀘이션을 적용을 해서 이제 해석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회전 영역과 비회전 영역 간의 상호작용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회전과 비회전 영역 사이에 인터페이스 설정을 해주는데요. 이 MRF 같은 경우에는 격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수식을 통해서 회전을 이제 모션을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인터페이스를 이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슬라이딩 메쉬 모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MRF 해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회전을 하지 않는 영역과 회전을 하는 영역 두 가지로 셀 존을 먼저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비회전 영역과